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 이거 얼마짜리 강의입니까? 어, 너무 좋은데 이거? 형, 저 안 나와요. 아, 내가 보니까 내가 너 밀었더라고 이렇게. 언제? 한쪽으로. 왜요? 그 전 영상 보니까 지 분량은 또 드럽게 챙기네요.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지난번에 네. 우승하고 왔습니다. 어? 아. 박주호 코치랑. 아, 맞다. 예. 네. 이제 어디 지방권이나 지방이 아니구나. 지방이 저 어디라고 하죠? 춘천입니다. 춘천. 네. 아, 이제 좀 우승을 좀 안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구석 변두리로 가가지고 네. 이제 우승을 하니까 형님. 제가 변두리국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승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서울권으로 가가지고 경기도권 서울권으로 가서 한번 도전을 저랑 11월 3일. 어? 아, 진짜요? 네. 11월 3일? 네, 저기 마고. 저기 네. 네, 마고 건강관리 뭐 협회인가 뭐 건강관리 협회 장면인가 뭐 대회 있는데 네. 되게 많은 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서울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 누가 나오나요? 뭐 허동영 홍승희도 나오고. 허동영 홍승희. 아, 네. 저기 고성환 선수도 나오고. 고성환. 네. 뭐 황지환. 황지환. 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소름 끼칠 사람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가서 네, 또 한계를 느껴보고 네. 그래야 또 되니까 네. 그래요. 안 되면 네. 다시 연습하고 계속 꾸준하게 하면 네. 언젠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변두리에게도 봄이 오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처음에는 어느 대회든 네. 우승하면 기분 좋았거든요. 네. 점점 그 기쁨의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거 기억하죠, 형? 그 저 저기 수원 가가지고 장항 일곱 팀인가 나왔는데 우승했는데 별로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이고, 예 뭐. 그러니까 예. 그 정말 좀 상금도 세고 많은 팀들이 나왔을 때 우승하는 게 더 뿌듯하고 예 그만큼. 즐거움을 얻지 않나. 네. 네. 이왕 우승하는 거, 이왕 2등 3등 하는 거 박김미 코치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랑 네. 저랑 우승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주호 코치님 했고 3등 했잖아요. 제가 3등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형이랑 센 대회만 나갔잖아요. 맞아 맞아. 그건 그래요. 네, 좀 그건 그러니까 그래요. 약한 대회 말고 네. 조금 그래도 팀수 뭐 20팀 나오고 네. 그런 대회 나갔으니까 네. 가서 깨지고 뭐 본선 올라갈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주호 코치와 이 박경민 코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주호 코치 평소에 저한테 대회 나가서 한 말도 안 합니다. 정말 센 대회는 잘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있다가 예, 좀, 예, 좀 대회가 애매해. 유철이 형 한번 나가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경민이는 이제 좀 레벨이 좀 있는 대회를 저랑 나가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뛰려고 지금 미친 거야, 얘가. 우승 한번 해보려고 나랑 지금. 예. 근데 뭐 쉽게 얻어진 그 열매기 때문에 또 쉽게 잊혀질 수 있다. 그죠? 네. 또 이번 예. 주에 박조코 씨랑 철원 대회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대진표를 보고 뭐 딴 데로 바꾸지. 제가 봤을 때 그 예선전 경기할 때랑 조금 이제 예. 준결승 할 때랑 약간 텐션이 플레이적으로 아니라 뭐 화이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난 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기에 경민이가 날 너무 잘한다. 이 게임은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이 단정을 지어버렸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합리적 의심을 좀 했거든요. 네. 아니죠. 이번에 그래서 건강관리 나가지 않습니까? 마곡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시려고. 이번에 우리의 준결승 말고 결승을 가보자. 그렇게 목표를 해보면은 더 의욕이 좀 부자지 않을까. 훈련도 열심히 하고 내가 우리가 너무 준결승만 가면 성공이다 라고 했잖아 대회 나갈 때부터. 네. 그래서 아마 좀 뭐 준결승 갔을 때 아 이미 이뤘다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할까요? 오늘 그래도 저희가 뒤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네. 한번 앞사각 이제
푸시 드라이브 그래서 앞사각 볼 잡는 거를 한번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때리면서 이게 타이밍을 앞에서 잡을 수 있게끔. 그게 습관이 돼야죠. 앞에든 뒤에든 계속 연습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 오늘 앞사각을 위주로 한번 푸시 드라이브 이제 앞에 잡는 볼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조금 더 형이 게임할 때 자신 있게 잡을 수 있게 저만의 길을 알려줘보자. 박경민 전유의 길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잡냐 네트를.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저희가 찍는 영상이 길이가 좀 길잖아요. 네. 유튜브에 좀 많이 있는 영상에 비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영상이 긴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다. 라고 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영상의 묘미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봐 주시는 게 그게 시청하는 데 있어서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 네. 방송하는 자꾸 딴 데를 찾아보고 자꾸 네, 네 가보시죠. 네. 자, 형, 앞사각. 앞사각 한번 해볼게요, 앞사각. 자, 일단, 푸시. 푸시 하나 때리고, 푸시 드라이브. 직선, 한쪽씩만. 네. 푸시 드라이브. 네. 하, 둘, 준비. 하, 둘, 준비. 하, 둘. 약간 오른발을 좀 더 열어줘봐요. 오른발을. 네. 푸시 때리고. 둘, 그렇지. 그러고, 둘, 그렇죠. 그러고, 자신있게 두 번째도 오른발 좀 더 빼줘도 앞에서 때리려고 앞에서 하, 둘, 그렇지 준비 하, 둘, 준비 하, 둘, 준비 하, 둘, 그렇지 오 좋은데? 템포를 늦추지 마요 템포를 내가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잡지 말고 앞에서 양쪽 하, 둘, 준비 하, 둘, 그렇지 좀 더 임팩트 좀 더 줘요 좀 더 실어줘 이거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들죠 스텝 형 스텝 빨라 발이 빨라야 돼 발이 하, 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줘야 돼요 발이 차줘요. 둘, 하, 둘. 그렇지. 형. 둘. 이렇게 차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앞사각. 앞사각 랜덤으로. 랜덤으로. 알겠죠? 네. 세 개 치고, 가운데. 그렇죠. 세 개는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이게 친다고 해서 하나 치고 세 개가 지금 랜덤이잖아요 지금 왼쪽도 오른쪽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근데 앞으로 와보세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하나 치고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죠? 복식은 그렇죠 복식은 공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쪽에서 공을 치고 가운데로 돌아와 버리면은 그럼 내가 봐봐요 내가 이렇게 푸시를 때렸는데 그러면은 푸시를 때린 이제 리시브 받는 공도 빠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푸시를 때리고 지금 가운데로 와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푸시를 때리고 가운데로 와버리죠 그럼 이거 누가 잡아요? 내가 잡나? 그럼 내가 잡는다 쳐요 한번 받아봐요 자 푸시를 때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랜덤이니까 푸시를 때리고 그쪽을 일단 봐줘야 돼 그쪽을 하, 둘. 자, 랜덤 3개. 앞사각 랜덤 3개. 내가 오른쪽에서 치든 왼쪽에서 치든 내가 공을 오른쪽에서 푸시를 때렸으면 오른쪽 위주로 봐주려고 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어쨌든, 형 뒤에 파트너 있다 생각하고. 네. 파트너는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준비. 하, 둘.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형. 직선을 쳤으면은 직선을 봐줘야죠. 형 직선으로 치면 어디로 많이 와요? 직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직선 봐줘야죠. 하, 둘. 그렇죠. 그거는 하나, 둘. 내가 움직이면서 그렇죠. 결대로 그냥 때려버려. 네. 결대로. 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라켓 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형, 세 개 치고 가운데로 와요. 세 개 치고 가운데로. 자,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빡세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그렇죠. 때려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하나, 둘, 쪽 와요.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라켓 들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좀 더 때려야 돼요. 좀 더 때리고. 그리고 라켓이 내가 지금 때리면서 내가 앞에서는 라켓을 밑에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최대한 여기서 스윙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라켓은 최대한 들고 항상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둘, 이렇게 들고 있어요. 눈앞에다가, 내 눈앞에다가 들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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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내가 진짜 끝낼 수 있는 공은 내가 이렇게 스윙이 내려가도 되지. 근데 앞에서 지금 공이 어떻게 돼요? 드라이브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스윙이 최대한 짧게. 그러면서 다음 공 준비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공이 낮게 가면은 나도 끝낼 수 있는 공이 잘 안 나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백,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준비, 빨리 와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은데? 빨리 와요,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푸시.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라켓 바로 들어요. 둘, 하나, 둘, 빨리 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형, 늦어요. 계속. 계속 힘들어도 내가 계속 때리려고 해야 돼. 계속. 한 번 더. 자, 이제 형, 네 개, 네 개. 자, 랜덤으로 네 개. 알겠죠? 앞사각 랜덤으로 네 개. 네. 네 개 동안 라켓 들고 있어요. 네. 자, 준비. 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그렇지.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내가 스윙은 짧게 가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임팩트가 있어야지. 내가 스윙이 짧아도, 최대한 내가 때리려고 해야 돼요. 때리려고.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형, 늦죠? 늦잖아요, 지금. 하, 둘. 내가 다음 거를 빨리 준비하려고 해서, 대충 치면 안 돼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내가 때릴 만큼 때려주고, 되는 만큼 내가 때려줘야지. 때려주고 내가 다음 거를 빨리 잡으려고 해야지. 다음 거 빨리 잡기 위해서 대충 때리면 안 되죠.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은데요? 그렇죠, 형. 그렇게 임팩트를 줘야 돼. 근데 거기서 좀만 더 짧게 해보자. 스윙 짧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형, 움직여요, 움직여. 하나. 준비. 가운데 와요. 하나, 둘, 하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가운데 오고. 하나, 둘, 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라켓 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형, 다시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나, 준비. 하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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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하, 준비. 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그쪽 봐야죠. 그쪽 봐야죠.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하, 둘, 하, 둘. 그렇지. 내가, 형, 와봐요. 빨리 와봐요. 아니야, 저기 가봐요, 가봐요. 형, 가봐요. 자, 백핸드 때리고 라운드로 바꿔봐요. 앞에서. 아, 백핸드 때렸죠? 그렇죠? 바꿨죠? 형이 그렇게 직선을 때렸죠? 그거 때리고 어디 봐야 돼요?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그쪽 지금 그쪽 둘, 하, 둘 지금 여기가 많이 비어있잖아. 여기가 많이 비어있다고 내가 하나 때리고 가운데 올려가면 안 돼요. 형이 백핸드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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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요. 계속. 지금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못 때리는 만큼 좀 힘있게 때린다 생각을. 그렇죠, 힘이, 그렇죠. 어느 정도 내 임팩트를 줘야 되긴 하죠. 근데 이게 형이 가봐요. 한번 때려봐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이렇게 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둘. 내가 조금 대각으로. 둘, 하나, 둘. 어떻게 틀 거예요? 하나, 둘, 하나. 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틀어져도 봐봐요, 해봐요. 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못 가죠? 네. 그럼 누가 가요? 반대. 그렇죠. 반대 파트너. 형, 다시 해보세요. 하나, 스톱. 그렇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반대 파트너는 여기, 요 정도. 요 정도에 있잖아요. 스톱. 네. 저기, 저기.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가요? 그래, 반대 파트너가 그대로 들어와주면 된단 말이야, 치고. 어? 근데, 어쨌든, 형이 다시 준비해봐. 둘, 하, 둘, 하.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 내가 대각 코트로 왔기 때문에, 대각 코트면은 공이 어떻게 돼요? 죽어지잖아요, 속도가. 네. 공이. 네. 내가 대각 상대방이 이렇게 해보세요. 하, 하, 둘, 하, 둘. 상대방이 이렇게 대각 드라이브면은 어느 정도 공 스피드가 있잖아. 그럼 공 스피드가 있으면 파트너가 칠 거란 말이야. 근데 형이, 하, 둘, 하, 둘, 하, 둘. 그래, 이거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 때리고, 하나 때리고 가운데 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 때린 쪽. 내가 백핸드에서 때렸으면은 백핸드 위주로. 뭐 백핸드를 뭐 70% 60% 본다고 하지 말고 그냥 90%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냥 백핸드를 봐야 돼. 그냥 내가 그쪽 친 곳을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죠. 어? 내가 집중적으로 때려주면 돼요. 어차피 복식은 한 명이 사는 게 아니잖아. 어? 서로 자리를 채워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친 곳은 내가 확실하게 봐주면은 공이 결대로 와요.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 이거 얼마짜리 강의입니까?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내가 보니까 네. 이게 막 치고 네. 내가 다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거 할 때 네. 자꾸 힘 조절했던 것 같아. 세게 막 힘 있게 붙여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뜸에는 임팩트 있게 때리려고 하고 공이 진짜 와 이거는 때리면 걸리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조절이 들어가야지. 내가 놔줘도 되고 어? 형 앞에 약간 숏 드라이브로 저한테 줘봐요. 안 뜨게. 하나, 둘,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 되지, 당연히. 어? 둘, 형, 이렇게 조절이 들어가야죠.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 둘, 형, 이렇게 때려야지. 이게 맞죠? 어? 다시. 하나, 둘, 다시. 안 뜨게 줘봐요. 하나, 둘.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걸리고, 당연히 아웃이 나가죠. 어? 근데 좀 뜨게 줘. 또, 둘, 둘. 그럼 이렇게 때려야지. 어? 둘, 또 때려야지. 어? 하나,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공이 낮게 왔을 때는 어? 다시요. 둘. 그렇지. 조절이 돼야지. 내가 앞에서 둘. 뭔 말인지 알아요? 어?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형이 판단해야죠. 어? 이거는 때리면 걸리겠다. 어? 그런 거는 형이 스윙 좀 더 작게 더 짧게 가져가면서 형이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놓고 다시 와요. 가운데로 와요. 하, 하, 둘. 와요. 빨리 와요.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지금처럼 그렇게 조절이 들어가야 돼. 방금처럼. 하, 하, 다시.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다음 거.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준비. 둘. 형, 조금 더 때려야 돼. 자,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그렇지. 일단 직선을 먼저 봐줘요. 둘, 하, 둘. 준비. 다시. 가운데. 준비. 하, 둘, 하, 둘. 그렇죠. 올 수 있잖아요. 어? 충분히 와서 내가 위에서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어? 다시. 하, 둘, 하, 둘. 어, 이거 못 오죠. 이거 당연히 못 오죠. 이거 누구 거예요? 파트너 거예요, 파트너 거. 어? 하, 둘, 하, 둘. 준비, 다시.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직선을 완전히, 내가 직선을 쳤으면은, 직선을 안 빠지게끔 잡으려고 해야 돼요. 백 조종, 이렇게. 네.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요? 좀 더 헤드가 들어가야 돼, 헤드가. 아, 그래요? 내가, 그, 내가 때리는 게 조금 잘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헤드가 들어가야 돼. 둘, 헤드. 그렇죠. 형 수비할 때 그 느낌으로. 그렇죠. 그 느낌으로 가야 돼요. 너무 짧은 거 이렇게. 그렇죠. 짧아서 그렇죠. 좀 더 때려줘. 좀 더 길게.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요. 스윙이 커지면 안 돼요. 앞으로. 헤드만. 그렇죠. 둘, 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준비.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그렇지. 그런 임팩트를 가져가야지.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준비. 빨리 와요. 둘, 준비. 그렇죠.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하, 둘, 그렇지. 움직여요. 다리, 움직여, 다리. 자. 좀만 더. 오케이. 좀만 더 앞으로요. 네. 오케이. 스탑. 아, 좀만 더 뒤에서. 오케이. 빨간선. 그렇죠. 서비스 라인. 자.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백. 그렇지. 준비. 아,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결대로.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스윙 커지면 안 돼요. 둘, 하, 둘, 백. 둘, 바로, 둘.